gente, aunque como es esto, ¿no? Es que es una de todo, pero es que me cumple, me gusta y tal, pero, o sea, yo también me gusta mucho, ¿no? Así que, el banco volvió, pues, bueno, claro. Por eso, también, ¿vale? Es que se, los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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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o, entren en su ámbito. Pero es más, porque yo no me siento luego, me gusta nada más y es final. Entre que eso de ahí, es un todo, ahí está el precio, así que es de todo. Este precio es de todo, es de todo. Y ahí está el precio de peor, así que no se puede hacer. De pronto, y lo ha hecho costar en el precio. Y lo mi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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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그런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풀 수는 없다는 게 사실 같은 얘기 앞에 있어야 되죠. 2, 3이 뭔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2, 3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푼 게 아니라 2, 3이라는 게 정의가 제곱해서 3이 되는 거니까 이거에 그는 그냥 이런 기호, 2라는 이런 기호를 써서 표기를 하자.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를 푼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정의라고 푼 건지. 마찬가지로 얘도 RX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F3가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 하나 주어지면 그냥 끈을 알파라고 묻자라고 묻혀서 알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A절 알파 5등 툭툭툭 해서 얘를 완벽하는 끈. 끈이랑 정의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쵸? 그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2상 우리가 1.732 어쩌고 다 아는데 알파도 어떻게 될 수 있냐 물어보면 컴퓨터로 계산하고 간다. 이런 거죠. 본질적인 의미가 대체 뭔가 안 맞아. 풀었다는 게. 그래서, 근데 여기, 주로 몇, 3학년 이상인 거예요. 1학년 그런 거. 그러니까 대수는 대부분 그려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뭐, 이건 의미가 딱 정해지는 거 아니고 다 부여하기 나름이지만, 결국은 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거에 근을 알파라고 봤을 때 이거에 또 다른 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근들 사이 경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유리수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런 거 배웠죠. 한 뭐 어떤 유리 방정식이면은 무리근이 하나 있으면 반드시 그거에 편례 무리근 토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투삼이 그리면 투삼에 뭐가 됐든지 물론 그 뉴머리카락도 중요한데 하나 그냥 가능한 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페어로 나와.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섯 개끼리 반드시 쌍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뭐 1에서 4 하자는 가능하네. 뭐 2차랑 3차 쪽에 두면 두 개가 두 개끼리 놓고 세 개는 세 개끼리 놓고 그래서 그 하나 가능한 거를 제가 두 개끼리 세 개끼리 놓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이런 거, X
학생은 63이면 우리가 아는 큐 이게 풀이죠. 풀이라는 건 그냥 접착해서 접착 나눠서 파싱형 사이에서 잘 되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교대 법칙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풀인데 큐에서 루트 3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풀이는 어떻게 되죠? 큐 루트 3. 집합으로는 A 더하기 B 루트 3 상태고 A, B가 Q에 있는 것 단말로고요. 자, 그런 거고 얘를 Q에 스타스페이스로 볼 수도 있죠. 디멘전 2짜리 그래서 이런 뜻들이 있긴 있고 이건 이게 이제 갈루아가 있는데 갈루아 그대로는 이런 걸 이제 갈루아급이라고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냈는데 이거 정의가 뭐죠? 큐를 고정하는 큐루트 3에서 큐루트 3으로 가는 필드 오토피즘 파이라고 할게요. 필드 오토피즘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바이젝티브한 예비면서 필드로서의 그러니까 필드니까 이쪽에 더 스텝이라는 구조가 있고 여기에는 이거는 좀 원소가 몇 개가 되죠? 이런 Q도 어떻게 해서 몇 개가 되나요? 네, 두 개거든요. 왜냐면 Q는 Q로 가는 거니까 루트 3이 Q가 Q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죠. 1이 1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2는 2로만 쌍문상 거라고 모든 점은 점으로 가고 그 때문에 모든 유리는 유리로 가고 자기 자신으로 그 다음에 루트 3은 이제 루트 3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있는데 그룹화에서 예를 들어 이 경우는 너무 트리비얼해서 그냥 이게 뭐냐 대체 보일 수 있는데 루트3이라는 우리가 이걸 풀어서 나온 끈이 있잖아요. 그 끈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있는 끈이 이 간섭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이거에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끈이 꼭 루트3이 아니라 1 더하기 루트3이 될 있고 뭐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끈이 뭐가 될, 어떤 다항식이 주어지고 다항식이 끈이 뭐든 간에 그거를 Q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든 그래서 그게 갈로아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되니까 그 갈로아 그룹의 업체에 대해서 그 모델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걸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거기까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런 약간 자화의 설명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래서 F의 Q 이거에 여기 있는 원소 중에 모닉 폴리노미얼이 뭐죠? 모닉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 Q에서 모닉 폴리노미얼들의 근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뭐죠? Q에 있으면서 개수와 정수 개수인 모닉 폴리노미얼들의 근을 다 모아놓으면 Q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Q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Q 안에 있는 원소인데 AX와 B는 원상태 이 A가 1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정수죠. 이런 거를 링업 인테저라고 부르고요. 인티저들을 뭐하는 거냐? 우리가 아는 정수가 이죠. 그런 개념을 일반화하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도 똑같이 어떤
일단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프라임이라는 개념을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어떤 의미의 수를 주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의미의 프라임의 프라임들의 공부의 형태를 유니크하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게 참인가 물어보면 참인가요? 여기서 어떤 수를 줘도 그 수는 프라임들의 이런 걸 이런 게 프라임이죠. 저희가 안쪽에서 저런 것들의 공부를 유니크하게 써야 됩니다.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유니크하게 안 쓰여지는 게 뭐가 있어요? 20년? 뭔가 좀 뭔가 알고 계시는데 아 근데 그 해보 아마 이래도 될걸요? 그래서 제가 얘를 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걸 좀 계산해볼게요. 아무튼 그 이 안에서 프라임들 통해서 어디 안쪽에서 등등 그런 말들 그런 말들 안에서 프라임 중에 스케일 어디서는 초대지고 어디서는 안쪽에서 어떤 프라임은 5월 여기서의 프라임은 여기서의 오라는 초대지는 안쪽에서 등등 그런 게 궁금한데 얘는 해보면은 얘는 한마디 UFD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유니크 팩토라이제이션 동네예요. 그렇죠? 얘도 해보면 돼요. UFD. 어떤 건 다 완벽하게 쓰여져요. 근데 지금 그 보면은 D 이렇게 루트 Q 루트 마이너스 5 있죠. 첫 번째 거 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이동현 학생이 같은 시간과 굉장히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2는 어떻게 쪼개지고 3은 어떻게 쪼개지고 똑같은 걸 막 대단한 거가 있을 건데 해보면 6은 어떻게 되나요? 6? 유니크하게 표현이 되려면 뭔가 더 2도 두 개를 쪼개지고 3도 두 개를 쪼개지고 뭐 아니면 얘네가 두 개를 쪼개지고 어떻게 쪼개지는 해서 2도 두 개를 쪼개지고 3도 두 개를 쪼개져서 2의 한 파트랑 3의 한 파트가 묶여져서 얘가 나오는 뭐 이런 식이 되어야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UFD 맞겠죠. 그래서 유니크하게 쪼개지고 프라임들이. 근데 보면 2가 여기서 프라임인가 아닌가 찾아보면 2가 여기서 프라임이 아닌데 2가 여기서 프라임이 아닌데 2랑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프라임이라는 개념을 거의 비슷하지만 프라임 아이디어로 확장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죠. 2는 뭘로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게 있을 때 뭐하는 건지 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 하나를 이제 숫자로 하지 말고 그것들로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다 그게 프라임 아이디어를 붙는데 그런 걸 바꿔주는 하자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2라고 하는 프라임 아이디어는 위에 올라가서 2는 여전히 프라임이 맞죠. 그러면 2가 위에 올라가서 프라임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는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A 빼기 B 이런 식으로 쓰여져야 되죠. 근데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인데 그거 있나요? A, B가 정수일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얘, 2는 위에 올라가서 2는 2 위에서도 여전히 프라임은 프라임인데 하지만 조금 더 개념 확장해서 프라임을 프라임 아이디어로 바꿔 생각하면
니는 프라임은 맞지만 프라임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프라임 아이디어 두 개의 또 제목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도 이 정말 여기서 이 프라임 이렇게 생긴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게, 이 아이디어는 위에다가 여기 있는 인위 언어들을 곱하는 것, 정하기, 여기다가 여기 있는 인위 언어를 곱하는 것, 형태로 세워지는 것을 다 모으고 싶다. 이거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를 곱한 형태는 그냥 이렇게 바뀌어 보면 됩니다. 인간이 있고, 이렇게 곱해서 인간이 있고, 이렇게 곱하면 또한 이렇게. 이런 문법이면은 2도 있고 1 더하기 5초도 있고 얘는 3 더하기 5초도 있고 더하기 2가 아니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 마이너스 1 더하기 2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빼면은 얼마가 있어? 아이디어이니까 아이디어에는 이미의 수 더하고 당연히 다시 아이디어에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은 이거와 이거의 차이 3도 있어야 되는 이야기고요 3이 있으면 3이랑 2의 차이 1도 있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1을 포함한 아이디어는 자기 전체니까 그냥 2 곱하기 1 지금 2 오케이? 확인해보니까 맞네 이것을 곱했던 2 나오고 그렇죠 지금 3이 더 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거 제곱이랑 한번 똑같이 해보면 두 개로 쪼개져요 4 알겠죠 아, 네. 한번 똑같이 해보면 두 개로 쪼개져요 3분만 1 더하기 2초니까 3분만 1 빼기 2초 그래서 6을 프라임 아이디어를 구글을 표기하면 유니크한 건 맞는데 그냥 프라임으로 구글을 표현하면 2도 프라임이었죠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3도 프라임이고 다 프라임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임의 구글을 표현하면 유니크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그 품목하는 건가 그 사실 품목하는 건지 디리플레가 한 건지 정답이 아닌데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좀 해명한 것 같은데 저 베데킨드인지도 모르겠다.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면 이런 애들을 뭐 이런 애들 운 좋게 UFP가 대충 있어도 일반적으로 UFP 같이 어떤 수든지 타입을 우리 유니크하게 쓰여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운이 좋아서 몇 가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괜찮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도 프라임 아이디어를 프라임의 그게 아니라 프라임 아이디어를 표현하면 어떤 수든지 유니크하게 써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든 다 유니크하게 표현된다는 게 지금까지 보여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살펴보겠는데 2라고 하는 프라임 아이디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위에 가서 풀려졌죠? 좀 전에 했었지 2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쓸게요
그게 한꺼번에 그냥 크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요. 위에 올라가서 두 개나 있는 거죠. 2라는 아이디어는 위에 올라가서 두 개 아이디어를 두고 있을 거고, 3은 3이라는 아이디어는 그리고 이렇게 아이, 근데 이렇게 썼는데 사실 63 곱하기 1이라는 아이디어랑 63 빼기 1이라는 아이디어랑 그 아이디어를 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그러면 사실은 그냥 더하기 1의 제곱을 표현하는 이 위에 프라임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기보다 어떤 프라임의 제곱을 표현하고 3도 그런 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말고는 그런 식으로 어떤 프라임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프라임 아이디어에 곱을 펴줬을 때 제곱이 들어가는 일은 없는데요. 한번 해보면 5는 어떻게 됐죠? 5가 이 위에 올라가서 어떤 프라임 두 개를 쪼개졌나요? 아니면 그대로 프라임이었나요? 네. 여기서 사실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두 개에 올라가면 그대로였죠. 여기는 프라임이 되는 거랑 프라임 아이디어를 구분을 쪼개진 거랑 좀 다르겠죠. 프라임인데 프라임 아이디어를 구분을 쪼개질 수도 있고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올라가서 그대로가 되고 11은 어떻게 됐죠? 11? 11이 11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어떤 프라임의 곱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아, 있었구나. 조금만 더 해볼까요? 79 조금 더 해보면 17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그대로고요. 19는 해보면 그대로고 23은 해보면 23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0으로서 이거랑 똑같죠. 어떤 x라고 하는 0 디터미네이 x를 추가한 거를 x제곱 더한 3으로 따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지고 안 쪼개지고 하는 거는 정확히 뭐랑 똑같냐면은 따져보면 x제곱 더하기 3이 이거를 마드 p로 풀었을 때 얘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얘가 풀리냐 풀리지 않느냐 하는 거랑 이렇게는 2랑 3은 되어야 돼요. 프라임 이건 프라임 2고요. 우리가 그 정수에서 x랑 시키듯이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 하는 게 정확히 뭐랑 배우는 거고요. 뭐랑 배우는 것 같아요. 얘네가 위에 올라가서 통해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틀린 게 많은데, 여기 그냥 그거예요.
그냥 비싸게 됐죠. 그 다음에 키가 위에 올라가서 쪼개지는 거는 스플릿 한다고 표현했고요. 쪼개지는 거는. 그 다음에 스플릿 하지 않는 거, 세아 스플릿 하는 거를 그냥 사람들이 분열차 하라고. 제가 막 이걸 다 계산해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10%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그러면은, X제곱빼기 3을 10% 풀어봐야 돼요. 일단 해가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됩니다. 1, 2, 3, 4에서 10%까지만 개입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물론 어렵지 않은데, 그냥 원래 수학이라는 게 한쪽으로 절대를,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쉽게 안 풀리는데, 다른 식으로 해서 쉽게 풀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좀 가면 갈수록 이제, 간단하게 안 풀리는 거는 결국 바꿔라도 간단하게 안 풀리는 건 많아요. 다만, 바꿔놓으면은 이제, 아,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있고 규칙이 있구나 하는 것까지는 들어놔도, 한 가지 방향으로,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간단하게 안 풀리면 결국은 다르게 바꿔놔도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뭐 1부터 10까지만, 8까지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러면 10부터 9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직원 어디에 보면은 아마 안 풀릴 거거든요. 아, 이것보다 근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더 빨리 할 수 있다, 더 빨리 안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 이게 쓰리고 안 쓰리고가 뭐랑 똑같은데 2차 그 정의에 따르면 뭐죠? X제곱 빼기 2 표는 전략이라는 성이었죠. 이게 틀리면은 뭐라고 쓰는 사람들이? 피가 추가되는 경우는 대략
주기가 12인 거 보니까 한 놈만 확인하고 그래요. 하나만 확인하면 대랑 말 주기 12로 같은 프라임은 소개지는 이게 다 보는 거예요. 소개지는 안 소개지는 하는데 그다음에 7을 보면 7이랑 10이랑 10이랑 31이랑 다 똑같아요. 조금 이 경우는 12일은 소개 쪽에 봤는데 23, 24개 지금 주기가 12. 이게 정확히 맞죠. 가우스 사고 법칙 그리고 가우스가 이미 어느 정도 이거를 알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결국 굉장히 가우스 사고, 2차 사고 법칙을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즉, 어떤 퍼즐 Q가 Q 부산 예를 들면 이 경우에 대해서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말고 다른 익스텐션 Q, 그러니까 Q 익스텐션 이런 것들은 다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경우에도 다 이런 걸 참여 돌아가는 게 더 수상 법칙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프라임들의 스플리팅 베이저가 주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더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맞았다. K가 어떤 놈인지. K, 이게 이제 디그리 수가 아니에요. 디그리 아마 3. 더, 그렇죠. 여기서 파이나이트고, 발로아인 그런 표현에 대해서 여기서도 프라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개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개로 소개지를 하거든요. 소개지는 패턴이 프라임 P가 반복되면 반복 어떤 주기가 있어가지고 동일하게 되겠는가 물어볼 수 있는데 이 갈로아 그룹이 아벨리안인데 갈로아 그룹이 아벨리안인데는 프라임이 지금 보면 이거 갈로아 그룹이 뭐죠? 디마스 2죠. 5도 2짜리 디마스 2. 당연히 약에 대한 거고, 이경만 잡을 수 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Q에 어떤 파이나이트 갈로아 그룹이 있는데, 디그리가 소수다. 프라임 P다. 그러면, 이 갈로아 그룹은 5도 2짜리 디마스 2밖에 없어. 그건 아벨리안이죠. 그 경우에는 역시, 이런 식으로 프라임들 쪼개지는 주기가, 프라임들 쪼개지는 그, 어떻게 쪼개지냐는 베이비어고, 여기서 3개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프라임은 2개로 쪼개지고, 그 다음 거는 안쪽에 지금 하나 그대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떤 주의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P1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소수도 3개를 쪼개져서 이렇게 보여줘요. P2 더하기 N이 만약에 소수라고 하면 걔는 2개를 쪼개져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런 N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걸 마듈러스라고 부르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플랜스 테어리가 그거예요. 이건 책을 보면은 더 복잡하게 써놓긴 했는데 결국 하는 얘기가 이 얘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원래 그 품어가 때려봐 마지막 종이 엑센트상에 와 있는데 엑센트는 해가 없다 이렇게 푸는데 막 겹치없이 푸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통해서 얘랑 얘가 얘가 서로 소면 그러니까 유니의 두 개가 다 서로 소면은 얘도 N자복수, 얘도 N자복수, N자복수 다 N자복수가 될 수밖에 없죠. 얘네들이 서로 다 소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용해서 푼 것처럼 했는데 사실 그게 뭐 레귤러 프라임일 때만 N이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레귤러 프라임일 때만 사실 증명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풀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쓰여요. 사실 몰라도 있는데 아무튼 반영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걸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증명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95년도에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풀렸는데 그게 거의 충격으로 이용되는 게 이거예요. 아무튼 쪼개지는 소수들이 어떻게 쪼개지 위에 있는 새로운 익스텐션에 있는 프라임으로 올라가서 그게 쪼개질 때 쪼개지는 패턴이 주기적이다 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거를 풀려면 이제 지금 시간이 약간만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XY들의 모임이 그냥 이렇게 했을게요. K의 엘지벨 클로저라고 할게요. K의 엘지벨 클로저에 있는 지수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XY들의 모임에다가 어떤 인피니트라고 부르는 하나를 추가하는 거. 이게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이제 그, 이게 어찌어찌 해보면, 플러스랑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는, 그, 아, 이게 플러스랑 플러스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C 포인트로 볼게요. 컴플렉스 포인트. K 위에, K 가가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안으로 유명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라는 거는, 저희 사람들도 여기 그리는데 얘는 8사각형 파트가 맞나요? 생각하면요 여기가 똑같죠? 이쪽 가운데 이쪽 가운데 이런 뭐 그냥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런 종이를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딱 붙이고 그럼 원기성량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서 이런 거를 나오고 이거랑 이거랑 아이덴티파이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다시 여기서 이거랑 이거랑 아이덴티파이 하면 얘랑 얘랑 다시 쭉 돌려서 붙이면 연기성을 이렇게 쭉 돌려서 붙이면 플러스 모양이 나오고 하지만 이걸 가위로 쭉 자르면 연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는 이거는 여기에는 뭐 여기 원점으로 놓고 컴플렉스 플레이팅에서 여기 오메가1을 오메가 2라고 하고 오메가1에다가 정수배, 오메가 최대 정수배에서 만든 임의의 이런 거를 이제 매트릭스 자리, 컴플렉스 플레이라인 것과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어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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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그래서 이런 게 매트릭스를 이루고 람다로 쓸 때 그러면은 C를 컴플렉스 플레이는 람다로 짜는 사람 딱 얘나 원래는 이제 이거 이야기 해보려고 했는데 그 간단하게만 우리가 뭐 Y나 X 제곱이다 뭐 이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보잖아요 약간 한 5분 정도만 더 써도 괜찮죠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수계에서 하려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그냥 Y의 스텝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기판이 Q라고 할게요 아, 제거 정도 그리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만족한 XY들을 모아놓는 거 XY가 소리에서 모아서 상관없고 원하시는 거 하고 해서 리얼에서 모아도 되고요 더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소수 바꾸셔도 돼요 뭘로 해서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하학적인 건데, 이런 기하학적인 거를 어떤, 기하학적인 게 있을 때, 어떤 개수적인 걸, 개수적인 대상, 엘지브라를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얘만 알고 있으면 얘를 역으로 보내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되게 좀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기보다, 뭐 누가 와가지고 톡톡 쳐가지고 톡 찌그러뜨려 놓으면은 일단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림 그렸는데 약간 삐뚤하게 그리면 이게 정확히 그리는 거냐 도대체 YXX라는 그래프의 본질이 뭔가 그런 지하메트의 본질이 뭔가 그러고 보면은 수학적으로 대답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그냥 단순히 점들의 수법인데 그냥 이거 만족한 점들의 수법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좋아하는 얘기는 이 점 한 점을 예를 들어 이건 대전에 있는데 이 점 한 점을 부산에다가 떨어뜨려놔도 그 점이 알고 보면 이거 만족하는 점이었다라고 그냥 그거 성재만 까먹지 않으면은 부산에 갔다 왔던 저기 미국에 갔다 왔던 하나 없어요 그 점을 저만 떼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쨌거나 여기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원소 라이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형제는 이걸 완벽한 이걸 완벽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그런 걸 어떤 엘스프라로 대체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그 엘스프라가 알고 보면 이게 Q에다 X, Y 두 개, 인터넷 두 개를 추가한 엘스프라를 이걸로 그런 아이디어로 짜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걸 왜 생각했냐 그럴 수 있는데요. 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위에 있는 또 정의될 수 있는 함수대의 목록이에요. 함수라는 건 우리는 다음식만 함수로 인정할게요. 네, 편이다. 예를 들어 함수가 되면은 x라는 거 있잖아요. x가 뭐 좌표 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x는 함수로 이해할 수도 있는 함수. 함수로 이해한다는 건 되겠죠. 어디서 어려워하는지요. 이 초구를 그냥 c랑 p랑 함수로 풀이하면은 x라는 거는 c, 즉 c가 이거 해서 알루바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여기에 있는 x2x5라는 점을 x로 보면 x좌표만 읽어내는 함수고 y라는 거는 여기서 정의한 함수인데 이런 함수 x와 y라는 그냥 x죠 이거는 파트너니까 y만 듣는 거 예를 들어 2콤마 4다 그러면 2콤마 4를 집어넣으면 여기 2가 나올 테고 여기 4가 나올 테고 그런 함수인데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다르죠. 다른 함수인데 이 함수를 제곱하면 이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냥 제곱이라는 함수고 이 함수는 그냥 y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 예를 들어 여기 1콤마 4개다 그럼 이 점에서 이거 계산하면 그게 얼마예요? 1이고요. 이 점에서 이거 계산하면 100. 그러니까 전혀 안 같죠. 하지만 우리가 도메인을 여기로만 줄여서 생각하고 이것만 도메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위에서는 적어도 x랑 y가 반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다음식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x랑 y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유리 속에서 다음식들이 있고 그게 정확히 이게 이거죠. 이거인데 단 x제곱의 함수랑 y의 함수는 동일해요. 이 위에서 동일한 성질이 이 커브를 얘기해 주는 거죠. x제곱이라는 함수가 y의 함수가 동일하다는 성질이 그럼 이 커브를 지정해 주는 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달리 이야기하면 그냥 함수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걸 위해서 그런 함수를 모아놓은 거니까 x제곱이랑 y가 동일하니까 릴레이션을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위에 정의된 함수와 함수 공간이 돼요. 정확하게 함수가 아니고 그 함수 공간에 링업이 작가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함수 공간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어떤 기하학적인 계산도 공간에 그 위에 정의될 수 함수들을 모아놓은 공간 그러니까 함수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엘지브라를 줄 텐데 그 엘지브라로 대체시켜놔도 원래 거를 구할 수 없어요. 필드에 정리할 경우 대수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알고 있으면 아이디어 모르게 통하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이제 세 번째 것만 죄송해요. 저런 식으로 이제 1급과 있으면 이런 평행선형이랑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y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을 때 더하기 3까지 문상은 아니고요 1픽업 이런 식으로 정사람들이 그리죠 그리고 1픽업은 아주 신기한 게 1픽업에 있는 점들 사이에 어떤 구조가 있어요? 1픽업에 저 두 개가 들어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커브가 있으면 커브에 저 두 개를 더한다는 게 말이죠 반대죠 덧셈 구조가 없잖아요. 커브는 그냥 점대식으로. 물론 뭐 x와 3만이다 이러면 뭐 1콤마이다 뭐 3콤마이다 말하면 3콤마이다 이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 말고 이런 어떤 커브 있을 때 연산 덧셈 구조라는 게 주어진다는 게 신기한데 이 경우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구조가 있는 직선 여기 만나는 점 이거를 그 x축 대칭 형식에서 나오는 점. 필요한 필요한 점이 있을 적에 허브 위에 필요한 점이 있으면은 점 있는 직선을 그려서 그게
그 3차 곡선과 만나는, 주원 곡선과 만나는 점을 2층과 2층들 중에 나오는 점. 이건 필요한 표를 정리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나 코러스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걸 말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점이 필요한 점이 여기에 한 점만 걸렸죠. 여기 필요한 점도 어떤 점이 될 겁니다. 필요한 표가 어떤 점이 될 건데, 물론 특이하게도 이걸 보내면은 필요한 점에 대응되는 거. 풀스플레인이에요, 지금. 필요한 점에 대응되는 거. 그대를 더한 점, 이 점. 이 점이 신경이 필요한 점과 딱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도서평면의 시스템과 정확히 일치하게끔. 여기서 그런 덧셈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위에서, 세 번째에서 C 맛을 남다라고 하셨던 거죠. 남다라는 건 이런 점들로 제너럴한 것처럼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남대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0만 0이 아니라 오메가 2라는 점이나 오메가 5라는 점보다 제로점이라고 생각한 거죠. 잘라버렸어요. 레피스로 따른다는 말이 레피스에는 어떤 원소도 0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1이 아니라 0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3분의 오메가 2 이런 점 있으면은 이건 3번 더하면은 오메가 2가 나옵니다. 이건 0이죠. 이 이유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오메가 1은 마찬가지고요. 3번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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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다섯 개 점이 세 번째에서 영내는 점이죠. 우리가 기호로 이런 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얘는 저 아홉 개의 집합이에요. 쉽죠? 그룹 구조가 있죠? 얘 두 번 더는 얘랑 나누는 거고.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나누는 거고. 얘하고 얘랑 얘를 더하면은 이벡터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룹 구조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아홉 번째에서 영내는 점도 또 모아놓으면은 81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B27는 B7제곱에 아무튼 그렇게 막 쭉쭉쭉 다 만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도 어떤 단로 한 번도 입장을 가지고요. 처음에 스톱 2가 색깔이 Q라고 하면은 단로 한으로 Q가 아주 큰 그룹이죠. 그게 이제 그러죠. 이게 이런 전제 시스템의 액트예요. 그 모양을 보고서 얘네들은 대충 보면은 F3, 파이널 F3 있죠. 이거 위에 벡터 스페이스 보면 디멘션 투자 벡터 스페이스 있죠. 뭐 얘는 스마드 9 위에서 정의된 똑같은 이런 뭐 디멘션 정의 랭크 2 마줄이죠. 마줄. 그래서 이런 마줄로부터 갈라그룹의 액션을 읽어내면은 이런 식의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성질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D만을 필요할 수 있고 D만을 많이 수박수박 할 수 있고 분명히 이런 데로 가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레퍼런디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원래 이 커브의 정보를 거의 90% 보존해요. 약간 까먹고 거의 보존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정통적인 성질은 거의 리퍼에서 드러난다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느니 얘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다음 이제 사람들이 하려면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이 스컵의 다른 지역스틱한 프로퍼티도 다 이걸로 잘 표현이 됩니다. 이걸로 표현해서 마찬가지로 또 이제 또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또 똑같은 식으로 해서 어떤 이거 함수 내에도 함수로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레퍼런스들을 비교를 하고 성질이 어떤가 공부를 해보니까 상당히 놀랍게도 일치하는 것들이 많더라. 알고 보면은 얘에서 얻어낸 가지고 레퍼런스들이나 얘에서 얻어낸 가지고 레퍼런스들이 같은 것들이 있고 막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서 결국 어떤 적당한 가지고 레퍼런스가 적당한 유스퍼런스에서 온 가지고 레퍼런스들이 집합으로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게 탄약하시면 하셨고요. 그게 조명이 된다, 이제. 끌어가서 정리해주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대충 그냥 이런 식, 너무, 말도 안 되게 간단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 나오면은,
이걸 통일해서 기억하셔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